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정장을 좀 사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정장을 원래는 잘안 입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정장을 왜 사기 시작했냐면은 학교 가니까는 저를 학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러니까 주차증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학생 아니냐, 학생이 차를 가져와서 주차를 하면 그냥 주차비 내고 가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 6시간을 넘게 거기 여기서 주차를 하고 나오면요, 강사비랑 똑같아져요. 하루에 2만원, 3만원씩. 아, 그 정도는 아니네. 하여튼 서울에 있는 학교의 주차비가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그래서 좀 나이 들어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장을 좀 샀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이제 정장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트렌드를 많이 안 타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은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입었던 이제 슈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를 예전에 입었었는데, 행거치프도 있네요. 이거는 일단은 디자인이 조금, 이게 더블 버튼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강의용으로는 조금 너무 격식이 너무 각이 잡혀 있는 슈트라서 좀 이거는 좀 입기는 좀 그렇고, 근데 결혼식장 갈 때는 좀 입을 만한데, 이걸 제가 지금은 또못 입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허리 사이즈가 30 정도 됐었거든요. 32 정도 됐었는데 지금 허리 사이즈가 30 3.5에요. 그래서 배가 좀 많이 나와갖고, 그리고 얘가 바지를 보면 바지 통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일단은 바지 허리도 작고요. 그리고 허벅지가 너무 껴갖고 이거를 좀 입을 수가 없는 상태가, 이거를 늘리 허통을 좀 늘리면 좋겠는데 이 늘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얘가 거의 없어. 정장을 이렇게 사갖고 몇번 입지도 못했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장을 안 사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입지 못하는 슈트 하나 또 있는데 이것도 못 입어요. 얘도 똑같이 더블 버튼이네요. 얘도 똑같이 허리가 안 맞았어. 안 맞아. 레플리카 바이 보화이트 뭐 이런 브랜드래요. 뭐 이런 브랜드. 근데 얘도 허리가 안 맞아요. 내가 배 나올 걸 생각을 못했지. 이거 늘리면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늘릴 때 여기 안감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요 정도 남아 있으면은 거의 늘릴 거리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허벅지가 많이 두꺼워졌어. 왜 두꺼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스노보드를 타서 그런가? 근데 스노보드는 사실 힘으로 타는 운동이 아니라서 허벅지가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걸로? 자전거를 좀 많이 타야 좀 허벅지가 올라가지. 축구를 좀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난 축구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뭐 자전거를 좀 타긴 하는데, 뭐 자전거가 뭐 허벅지가 두꺼워질 만큼 제가 이렇게 막 타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대야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얘도 못 입는 슈트. 더블 버튼이라서 더 강의용으로는 못 입죠. 근데 얘는 그 지오지아에서 나온. 근데 지오지아도 바지 통이 그렇게 저한테 좀 맞진 않더라고요. 다 작아서. 근데 얘는 허리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수선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바지 통을 좀 늘려갖고, 얘는 아까처럼 막 끼는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기역자를 하면은 여기가 꽉 낍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강의할 때몇번 입고 갔던, 옷이고요. 기장 한번 맞는지 한번 볼까요? 딱요 정도가 될 거고, 지금 이 티셔츠, 저는 이제 보통 와이셔츠는 잘안 입고 티셔츠를 많이 입는데, 티셔츠는 딱요 정도 오는 걸로 하면 딱 좋고, 얘는 버튼이 더블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오지아 브랜드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얘가 한 50만 원대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고, 한요 정도가 돼요. 바지 기장은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짧게 잡는 편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제가 신는 구두가 이제 마틴을 신거든요. 마틴을 신는 게 되면은 이게 조금만 길어도 이게 바지 주름이 잡혀요. 그러면은 이제 태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정도가 됐고, 제 어깨 같은 경우도 딱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게, 여기서 제 어깨가 더 커지면 이거 한치수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팔이 길어져요. 팔이 요만큼 올라오더라고요. 기성으로 맞추면. 그러면은 또 팔을 또한번또 잘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비대가 안 맞으니까는 저는 어깨를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배는 좀 줄이긴 해야 돼요. 뭐 지금도 한요 정도 끼는데 예전보다 더 꼈었어요. 지금 이거 바지 통을 조금 늘린 거거든요. 이 정도 끼네요. 별로 유행 같은 거 많이 안 타고 좀 오래 입는 거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산게 이제 요건데, 얘는 이제 그 갤럭시라는 이제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가 조금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브랜드이기는 해요. 그 중에서 제일 좀 젊어 보이는 거를 샀는데 버튼은 딱두개 정도 되고, 얘도 이제 제가 산 이유가 바지가 여유로워서. 나머지는 다 국회의원 같은 옷이더라고요. 바지가 조금 특이한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채워서 바지가 어느 정도는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지 입고 밥두 그릇 먹어도 예,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바지 안 풀어도 돼요. 고무로 된뭐 이런 게 있는데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런 처리를 해놓은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바지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죠, 통이. 이쪽에 지금 다리미질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 바지 입고 치킨 먹다가 여기 흘려갖고 기름이 이렇게 번지더라고. 그래서 여기 부분만 제가 부분 세탁을 했어요, 퐁퐁으로. 그리고 말렸더니 이제 주름이 사라진 거지. 주머니는 없어요. 여긴 주머니 없고, 여기 또 주머니가 없어. 여기는 주머니가 있어요. 사실 그 정장을 입었을 때 주머니를 쓰는 것 자체가 조금 하자예요, 원래. 왜냐면은 이렇게 주머니를 넣는 순간 이제 좀 태가 안 사니까. 그래서 얘가 가격이 내가 125만 원에 샀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어제 하나를 더 샀어요. 네. 다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다릅니다. 얘도 이태리 원단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크가 좀 들어갔대요. 실크 블렌디드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브랜드는 커스텀 멜로우라는 데고, 원단이 비테일 바버스 패브릭 메이드 인 이태리. 그러니까는 원단만 이태리고 만드는 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가 봐요. 아, 이거 근데 바지 기장이 조금 길게 잡혔어요, 이거. 바지 기장이 한요 정도에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좀 입었을 때 태가 많이 안 살아요, 얘는. 그러니까 구두까지 신었을 때 얘기예요. 구두까지 한번 신어 볼게요, 제가. 제가 왜 바지 기장을 좀 짧게 잡냐면, 이게 제가 신는 신발이 마틴 신발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거지.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데 이게 접히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접히지 않게 딱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살짝살짝씩 접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접혔죠. 얘를 이렇게 조금 더 올려야 돼요, 그럼 바지를. 다시 한번 기장 수선을 해야 되는 바지. 얘는 좀 기장 수선이 잘 됐어요. 지금이 딱요 정도인데, 한번 입어보면,
요 정도가 될것 같고, 네, 팔 길이도 딱 적당하고, 딱 맞아요. 요 정도거든요. 네, 통이 얘가 조금 더 얘보다는 조금 작거든요. 통이 작아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딱 요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은, 바지 밑단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안 접히죠.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거죠. 얘는 가격이 79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계속, 그러니까 좀 트렌드한 옷보다는 유행을 잘안 타는 옷을 오래 입으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가격이 나가는 옷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